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얘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 참 많이 계시고요. 가족관계도 힘들고 자녀 문제도 힘들고 사업도 직장도 경제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건강상태까지 거기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냥 평안하게 평온하게 살다가 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팔려가서 경제를 배우게 됐고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누명 쓰고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약에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들었는데 살인자가 되어지고 수배자가 되어지고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몇 마리 치는 그 세월을 80년 동안 보내다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줬는데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당한지 모르죠. 그 후에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순종하면 살고 대항하면 죽는다 해도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모르드개나 에스더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정권에 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살아남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욥이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초대교회 바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막 핍박이 심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 당해야 되냐.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정리하고 바르게 써야 될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갱신할 부분이 뭘까? 하나님 뭔가 갱신을 시켜서 새롭게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요셉이가 형들하고 우유를 뭐 짜먹고 말이죠. 치즈 만들어 먹고 죽을 끓여 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뽑아내는 과정에서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건 전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약이 쓰임받는 그릇 키우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할 부분이 뭐며 내가 그릇을 준비할 부분이 뭔지 기도하면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섬겨주시고 모든 사람 수용을 하고 모든 사람 품어주시되 초월하면 돼요.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 완전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면은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살아가기를, 잘 살게 되기를 부모는 바랍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잘 살아드리게 할까? 늘 밤낮없이 그것이 고민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육신 충만하고 세속적으로 세상 충만하고 돈을 주면 잘못된 뿌리 가사라 같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맡겨놓고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복음 체질로, 전도 체질로, 증인 체질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애를 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 하시니까 하루만 해도 출애굽시키는 나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방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안 맞다는 거죠. 전도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기도 응답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상 앞에 가서 절해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매일 도둑질해라. 매일매일 살인죄를 지어라. 매일매일 간음죄를 지고 다니라. 매일매일 물건을 훔쳐라.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줄 믿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말자 너는 세계복음의 주역이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우상숭배하다가 왔는데 뭐 세계에서 얘기하니까 안 믿어져요. 네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뭐 10년 기다려봐도 안 주셔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간 데마다 동생을 그래서 부인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성취시키거든요. 요셉이 어릴 때 기도하다가 해와 달과 별, 곡식단들이 절하는 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배다른 형들에게 눈명을 써서 구덩이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려갔습니다. 저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완전히 노예잖아요. 말하는 짐승 취급받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정치를 배우면서 또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해서 당신이 바로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바로왕 기분 좋을 때 내 얘기를 해서 나를 좀 뽑아내려 달라고. 그런데 그 장관이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요셉이 나이 30살 되었을 때에 공무원으로 올라가도 전혀 하자가 없을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바로 왕국이 40년 지나다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수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양을 몇 마리 치면서 80세가 되도록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다가왔고 모세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됐고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 8막내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를 주면서 너는 앞으로 왕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받고 그 기도를 받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조롱하는 걸 보고 돌을 다섯 개 집어넣고 가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래 스타가 되어버린 거죠. 사울이적인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완전 미쳐버려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주에게까지 이 왕자리를 물러줘야 되는데 다윗이 경쟁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아놓고 죽였다고 계속 따라다녀요.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내가 손대면 되겠냐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자살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 다니엘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셔서 바벨론 정권, 새 정권이 바뀐 동안에 총리 수상을 했으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게 했습니다. 모르드개와 이스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죽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는데 유다 민족 전체가 살게 되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내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막 박멸하고 죽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고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신앙 보고하지요. 절대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거구의 몸을 가졌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같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돌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죠.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다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 첫째, 출애굽 역사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17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시고 성교, 세계복음화 주셨죠. 그런데 마귀가 성교를 선민사상으로 바꿔버려요. 너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 사상을 선민사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들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죽어도 안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놓고 총리 수상되게 해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가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노예 생활되는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는 나일강에 앉아 떠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 모세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다가 40년 동안 많이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 죽이면서 해방시켜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가서 처갓집에서 양을 치도록 40년 동안 보내게 했습니다.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70여 명이 갔는데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200만 내지 300만이 돼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가서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히브리 민족들 전달했죠. 양의 피를 발라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양의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르는 날 천사가 모든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여나가는데 피 있는 집에는 지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보면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피 없는 집에는 무조건 장자 다 죽어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죄수의 아들, 감옥대간 죄수의 아들과 다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해방시켜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오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 막 가면서 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 14장에 보니까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15장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16장에 만나가 내리고 17장에 반석이 샘물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피를 바를 때 바로가 꺾여지게 돼 있고 사단이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희생 제물이 돼서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찬송 있잖아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니까 호렙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에서 나와가지고요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말 가나안 땅까지 열 하루 길이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열 하루 길인데 그들은 불신앙 얘기를 계속합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었다.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이고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들어가면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래도 못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버린 거 있죠. 300만 명 가까이 모세는 40년 동안 장례 치렀어요. 장례, 계속 장례를 치렀어요. 피를 바를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출애굽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 로마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 유리방황에서 출 유리방황 완전히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윗입니다.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타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 두 아들 타락돼 있으니까 이제 사사시대 끝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했다 저래 그런 거 싫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근데 워낙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우게 된 사람이 사울왕이었는데요. 이 사울왕,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선출될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막 더 숨어있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부족한데 왕이 되느냐고 막 숨고 이랬는데 왕이 되고 난 뒤 조금 있다 보니 교만해진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어졌는데 왕도 죽이고 뭔 다 죽이라 하나님 그렇게 사무엘 통해서 전달했는데 왕도 살리고 살찐 짐승 다 살린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으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자기 탐욕을 다 살리려고 해놓고 핑계는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제 2대 왕으로 세우시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안수하면서 너는 앞으로 왕된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 떠나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확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로서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 준비됐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이 특별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시편 78편 7절 72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믿음과 실력이 겸비되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해놨다가 이제 2대 왕으로 세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 믿음,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실력 이거 꼭 구비를 하셔야 돼요. 믿음만 계속 강조하면 불건전한 신비로 가기 쉽고 또 이제 실력만 계속 강조하고 믿음이 없으면 인본주의로 가기 쉬워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어요. 다윗은 아주 믿음이 있었고 실력도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다윗이 기름 부으면 너는 앞으로 왕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왕된다고 예언받고 아버지 심부름 사무엘상 17장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조롱을 해요. 그래서 돌 하나 들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계속 다윗 쪽에 따라다니니까 다윗이 도망다니게 되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자살하는데 왕이 되죠. 왕이 되자 말자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라. 네 아들 때에 가서 짓도록 하겠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자는 마음이 있으면 좋다. 내가 너를 세상에 위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주겠다. 존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때 그가 이제 또 범죄합니다.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군 다윗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해놓고 그는 천국 가게 되죠.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해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주가 왔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로 4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세상의 모든 위인들도 죽었고 무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자기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고요. 34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썩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한때요, 인신매매에서 돈 벌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저 중국 북한 국경지대 가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고 탈북자 나오면 사람을 팔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아주 나쁜 거죠.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인도의 아주 카스트 제도의 제일 천민 천안 쪽에 속하는 자매 14살, 15살 먹은 사촌끼리 이 자매 둘을 끌고 와서 강간하고 나무에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 이래가지고 막 항의하고 하는 그 뉴스 나오는 걸 봤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팔고 빼앗고 아주 나쁜 거죠. 사람을 많이 납치해서 사람 인신매매에 장사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 알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많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찬송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가 305장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그렇게 흉악범이 돼서 사람을 팔고 사고 많은 인신매매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희 시골요, 고향에 면소재지 그 마을에 장인 어른이 그 장로님이고 장모가 이제 거기서 여전사로 계시던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요.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동장, 시골에 면소재 동장이라 그러죠. 이 동장을 오래 하서 몇십 년 하셨어요. 딸만 다섯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라고 자꾸 애를 낳는데 계속 딸만, 그건 부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딸이 다섯이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 해서 이 동장 되시는 분이 술집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 낳아달라고. 그리고 부인과 애들 다섯 명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문간방에 와서 이제 들어간 입구에 문간방에 와서 쫓겨났어요. 그 안방을 이제 술집 여자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은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요. 딸 다섯 데리고 문간방에 있으면서 뭐 서럽죠. 밥만 겨우 해 먹이고 계속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이제 술집 여자가 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요 자기들끼리 밥 해 먹고 뭐 화장실이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밤중쯤 겨울에 밤중쯤 돼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한밤중에 이 술집 여자가 화장실 갔어요. 가는데 뭐 소리가 들린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가 쭉 고요하게 와서 문에 쫓겨나온 사람이 있는 그 문에 길을 갖다 대고 뭐 겨울에 한밤중 되니까 두세 시 됐겠죠. 이 집사님이 305장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걸 부르면서 울다가 또 부르면서 울다가 가슴 치면서 회개하다 또 울고 계속 그걸 계속 듣는 순간에 막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부르다가 성령이 역사해버린 게 있죠. 이분은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무릎 딱 꿇고 손을 잡으면서 나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어쩌다가 타락해가지고 내가 술집으로 다니면서 이 시골 면회까지 내가 술집에 왔는데 내가 당신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찔렸다고. 당신 남편 깊이 잠들었을 때 내가 오늘 새벽에 사라질 테니까 잘 살아라. 그리고 진짜 사라져버린 거죠. 남편은 막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그 사람 찾아다니고 막 했는데요. 찾아도 뭐 찾지를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회복되어져가지고 여섯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님 되어 계시고 권사님 되어 계시고 애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찬송 소리 가지고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른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찬송은 기도하면서 지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찬송 부른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인신매매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이 또 다른 데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억만죄악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노예가 됐지 않았냐? 모세가 피르발 나오지 않았냐? 여러분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마귀의 운명 사주판 노예가 되어 있다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을 때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열 하루길이면 예수님 오실 때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애굽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애굽 체질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체질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 안 들어보냅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데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버리면 인생 다 가버린 거예요. 불신앙을 내 던져버리고 불신앙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지고 태양도 달도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만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내가 거기에 증인으로 너희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 교회 대신방을 쭉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성도 교회 나오신 장로님 계시는데 조선족이에요. 목사님 제 친구들이 서울 어디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고 일본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모임을 갔는데 오늘 지금 모여가지고 1시에 모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을 또 조절해가지고 부천에 달려갔죠. 가니까 친구분들 다 와있어요. 우리 장로님 예수 믿는 나머지 사람은 제 예수를 안 믿어요. 조선족도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일본에서도 와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오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목사님 말씀 좀 듣고 하자 이래가지고 조금 모인 거죠. 제가 막 복음을 전했어요. 다 영접했어요. 무릎 꿇고 같이 손잡고 영접하고요. 그리고 가서 또 막 신방했는데 어제 김남옥 장로님 집에 신방이 있었는 거예요. 어제 말고 아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신방 갔더니만 갑자기 이제 와라 해놓고 이제 목사님 갑자기 모시고 나오니까 참 처음에는 막 눈을 좀 이렇게 홀끼고 왜 이렇게 했냐는 식으로 좀 원망하는 눈빛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복음 다 듣고 영접하고 이제 저는 바쁘다고 와버렸잖아요. 가고 나니까 기도해 줄 때 너무 마음이 울컥했는데 목사님은 사진 못 찍고 보냈다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 듣고 생명 살리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롯데백화점 가서 뭐 넥타이 사고 선물 살 때가 있어 사면서 책하고 CD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제 그 백화점 또 뭐 들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자매님이 거기서 영접은 안 했지만 제가 그냥 막 물건 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목사님 책도 읽고 CD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을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부르겠습니다. 복된 예수 부르겠습니다. 생명 버리셨네
일어나서서 305장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 못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라는 사인이고,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예배드린 가운데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경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누가 치어질 것이요,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람 현장에, 우리 지역에 모이성 격사는 모든 사단마의 기치를 예수 이름으로 안들고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많으신 임명하노니
성도들 그렇게 만드는 모든 악령들 기스마키시는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얻어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어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들여서 꾸짖어 주옵시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가 이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으면 믿음으로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배후에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의 권세 많은 이름으로 꾸짖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많으신 이름으로 행하노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닫힌 문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열리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녹아져 내릴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증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시대에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궁핍함과 가난이 물러가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한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우리 모든 지교의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